빠하! 오랜만입니다. 빠삐형입니다. 뭐, 오랜만도 아니죠? 예. 저는 사고 영상 전문 유튜버는 아닌데, 지금 뭐, 따로 컨텐츠 올릴 만한 게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일단은, 네, 뭐,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바이크를 타오지만, 이 정도까지 막 개판으로 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경각심을 깨우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타는 분 없겠지만 저도 여태까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주의해야겠죠? 가뜩이나 운전자들, 자동차 운전자들이 뭐 오토바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입니다. 꼬투리 잡힐 만한 거 제공해주면 안 되겠죠? 신나게 가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좌회전 깜빡이가 들어와 있어. 근데 좌회전 깜빡이가 들어와서 좌회전 할 거라는 차를 좌회전으로 추월해서 역주행을 합니다. 이건 뭔 미친 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뭐지? 아, 요 영상은 보니까 도로가 한쪽 차선이 줄어드네. 그죠? 차간 차선이 하나가 줄어든다는 간판이 요 편집하기 이전 영상에서는 있었어요. 가쪽 차선이 없어진다고, 제일 우측 차선이 없어진다고 표지판이 있었는데, 해당 지프 랭글러인가요? 이 차량은 무시하고 주행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주행하다가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네, 이렇게 밀고 들어올라다가 바이크는 피했고, 가쪽에 차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해서 갑니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도로에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조심해가지고 내 패턴, 내 흐름대로 맞춰가지고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잘 맞춰지지 않아서 보통 이제 도로 운전을 하거나 이제 라이딩을 할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내 패턴, 내 흐름대로 안 흘러가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들이.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맞춰줄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같이 쓰고 있는 도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래저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채로 운전을 하다 보면 말이죠. 다음 영상. 요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배달 라이더들과 이제, 뭐, 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정차, 이제 시내에 정차해 있어. 자동차가 정지한 사이에 차 사이를 바이크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차간 주행이에요. 정지가 돼 있지만 지금 뒤에는 정차 정지가 돼 있지는 않은 미세, 그러니까 서행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이 움직일 때 차간 주행은 불법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딱 정차되어 있는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나와서 쳤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차 정지 정체가 많이 진행된 도로에서, 특히 출근 퇴근 도로에서 쉽게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전방에 먼저 선행하고 있는 바이크하고 후방에 진행하고 있는 바이크의 사인이 맞지 않은 거죠. 후방 진행하는 바이크는 이제 직진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브레이크 타이밍이 앞 바이크랑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전방의 바이크보다는 뒤에 후방에서 달려가고 있는 바이크가 훨씬 조심해야 됩니다. 후방에서 달려가고 있는 바이크가 노면 좋지 않은 데서 과속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앞 브레이크 잡고 앞에가 미끄러져 가지고 락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다음 영상. 여기 노면이 안 좋아요. ABS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합니다. 사고 나기 전에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이더 한쪽 팔 떼고 있습니다. 클러치 레버 있는 손 팔을 뗐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좀더 강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급하게 앞에 서서 노면이 보면 축축해 미끄러워 보입니다. 딱 봐도 미끄러워 보입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도로에 뭔가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붕 뜹니다. 보시면 홀짝쿵 하고 라이더가 흘러내려요. 영상을 끝까지 봤는데 다행히 제때 멈춰서 역과하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났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충돌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역과사고입니다. 역과사고 또는 흘러서 자동차와 따로 충돌. 오토바이는 따로 날아가고 넘어져가지고 굴러가는 동안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맞은편에 오고 있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후방에서 오고 있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이런 류의 충돌, 그 다음에 역과라는 거는 밟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뭐, 이제, 로드킬 당한 그런 이제 야생동물들도 아니고 사람이 로드킬 당한 것처럼 표현을 막 하자면은 지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끝에 보니까 이 라이더는 다행히 그 차량 운전자가 제때 잘 멈춰줬습니다. 그래서 역과되지 않았고, 뭐큰 부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차에 깔리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부상 정도가 줄어드니까 다음 영상은 요거는 초보분들 또는 이제 뭐 방심하면은 그 베테랑 라이더들한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 뒤에 후방에 차량이 오고 있어. 차량을 양보해 주려고 내가 이제 노견 도로의 가쪽으로 바이크를 이제 옮겨 가고 있는 중에 시골길 보시면은 시골길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노견에 모래, 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 정말 쉽거든요. 특히나 커브를 돌아갈 때 이게 이제 코너링 라인을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 우측편에 차선 쪽으로 밀려나면은 차선도 미끄럽지만 차선 바로 옆에는 우리가 보이는 아스팔트가 있지만 이 구간을 전부 다 사용을 못해요. 여기에 흙 모래가 깔려 있어서 차량이 항상 바퀴가 닿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흙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공간에 차선 옆 대략 한손한뼘 정도 되는 요 구간밖에 못 써요. 요거 넘어서서는 바이크가 미끄러집니다. 100%예요. 그래서 요 노견 구간에 가쪽에 바이크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임시로 긴급하게 바이크를 세워야 되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인 다음에 노견으로 가시고 노견에서는 브레이크를 ABS가 있는 바이크면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처럼 ABS가 없는 바이크라면은 서서히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영상처럼 넘어져요. 자, 다음 영상. 요거는 네, 제가 이전에 영상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상일 거예요. 근데 라이더가 하는 말이 좀 웃겨서. 뭐 물론 사고 나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게 아니고 라이더가 마침 여기 바이크가 가쪽으로 밀려났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견으로 밀려났습니다. 코너를 못 돌아서. 애초에 이런 크루저 형태의 바이크들은 이런 스포츠 바이크처럼 린 앵글을 적극적으로 써가면서 돌아가는 게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 조향각의 이 오프셋 캐스트 각도 자체가 이렇게 서 있는 반면에 크루저 타입은 이렇게 더 누워져 있습니다. 바퀴가 더 앞으로 나오겠죠. 이런 바이크 특징은 직진 안정성은 우수하지만 회전 반경이 넓고 그리고 코너링이 굉장히 둔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이 딱 넓은 대륙 투어로서의 그런 성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와인딩 코너에서는 다소 불안정과 이제 코너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 앞에 보니까 할리 베거 같아요. 뒤에 타고 있는 라이더의 이 말이 정말 웃겨서 홀리 하길래. 다음 영상은 우리가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어 운전.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란 가정 하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게그 방어 운전이 아닐까요? 보면은 편도 1차로 아니지 왕복 2차로 도로가 되겠죠.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서로 이제 교행해야 되는 도로죠. 좁은 길이에요.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차량이 옵니다. 버스가 오네요. 이 버스 뒤에 추월해서 차가 역주행처럼 올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근데 이런 영상을 보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왠지 뭔가 좀티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혹시라도 진짜 그 차가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 하면 깜짝 놀랐겠지만 그래도 태연하게 도로 가쪽으로 피해가지고 그 역주행하는 차를 진화를 보낼 수 있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근데 준비가 안돼 있어. 가고 있다 갑자기 오! 깜짝 놀래서 브레이크 꽉 잡습니다. ABS 없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자빠진다. 자빠지면서 미끄러지면서 결국 역주행하고 있던 차에 범퍼 밑에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있을 것이다. 예. 이게 방어 운전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 요거는 제가 몇 번이고 경험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내에서 한두번 정도 있었고,
시골 길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강아지이지만 저는 고양이와 너구리를 쳐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걸 보고 피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피하지를 못합니다. 피하려고 어떻게 하더라도 라이더 시선이 꼽히는 대로 바이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당 동물도 굳어서 멈춰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면 뭐 생명의 무게가 뭐 그죠?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 할수 있겠냐마는 라이더가 덜 다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왜? 다행히 이제 라이더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요런 중소형 동물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안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질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더는 운이 좋았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사이즈 이상의 중대형급 동물을 치게 되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많이 다쳐요. 특히 시골에 뭐 멧돼지나 고라니, 많진 않지만 그 드물지 않게 그런 로드킬로 다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좀 짜증나는 케이스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들어올 것 같으면 팍 들어오든지 말라면 말든지 그죠? 애매하게 이제 그 좌측편에 RV죠. 뭐 깜빡이 놓고 들어온다 하면은 자리를 비워줄 용의는 있을 것입니다만 깜빡이도 안 놓고 슥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결국은 보니까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운전을 뭐 이렇게 개떡같이 하냐. 근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라이딩 했을 때도 드물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뭐 택시도 그렇고 자동차 일반 차량도 그렇고. 뭐 그래서 항의차에 가면은 내 맘만 상하지. 보통은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이래 됩니다. 어이없어서 항의하러 가는 사람만 바보가 되죠. 요거는 뭐 이런 부분은 똥을 피하는 거지. 똥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 똥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죠? 뭐 지혜롭게 잘 피해 나가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뭐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영상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바.